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너무 좋아요. 뭐야? 애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골디의 누나 보호자입니다. 럭키골디의 형 보호자입니다. 뭐야, 그 전원주택은?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 럭키랑 골디랑 조그만 주택을 얻어서 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고양이 세 마리랑 포메라니안 캔디랑 살고 있습니다. 유민아, 네. 빨리 우리 럭키하고 골디하고 고양이들하고 친해져서 빨리 한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편할 것 같은데. 민수는? 좋을 것 같은데, 운동은? 그 운동으로 가든지 집을 하나로 합쳐야지. 이쪽으로 여기서 살든지. 두 집 살림은 럭키가 고양이를 물고 나서부터는 집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위험해질까 봐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길고양이? 길고양이? 럭키가 고양이 물었을 때 민수가 먼저 봤잖아. 응.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거 럭키랑 미용실에서 잡기 놀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고양이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때 럭키가 고양이를 물고 있었어요. 럭키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렸어요. 순간 나도 바로 뛰어났거든요. 나는 그게 5초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 럭키가 그런 공격성이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아예 고양이를 못 본 지가 7개월 됐잖아. 응. 그치? 괜찮을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게나 해줘보자. 어차피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응? 알았어. 럭키랑 같이 매일 보고 럭키랑 같이 매일 놀고 그랬던 게 좋았는데 이제 이 집에 럭키가 없어가지고 럭키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그랬어요. 럭키의 문제점이 해결되면은 응? 우리 고양이들하고 캔디하고 너무너무 잘 지낼 수 있게 돼서 우리 아이들과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최고 큰 소망입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 뭐냐고요? 네.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공격성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아니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좀 있네요. 네 있어.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있고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성도 있고 그다음에 폴리브라 다 있네. 근데 지금 저 어머님은 본인이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어떤 젊은이들이 죽어가지고 아마 그것도 아니지 뭐 그냥 자기네가 네. 분양을 받아놓고 견종 때 어떤 견종인지 모르고 키운 것 같은데 무작정 와서 그냥 그랬나 봐요. 도구 아르헨티나가 저 개를 뭐 키우는 나라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는 허가제라고 알고 있어요. 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로 알고 있고 뭐 호주나 뉴질랜드는 당연히 제가 못 들어갈. 아... 딱 보니까 저 원맨독이에요. 저 딱 원맨독인데 저런 애들은 개 친구들이 알 필요 없어요. 보호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다소곳하게 있어주세요. 다소곳하게 있어주세요. 우리 만약에... 전문 다소곳은 우리 전문이지. 항상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 안 돼.